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노망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만도 하죠. 왜? 백세의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걸 잡아서 재물이라고 하면 나에게 축복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신앙은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 있고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밤낮없이 참소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할 때에 사탄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를 불신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다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어느 민족을 통해 온다고 했느냐? 놀라운 것은 동방에 온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족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그리고 벨렉의 아우 욕단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읽으십시오. 창세기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가지신 분 창세기 10장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갈까봐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10장 25절 벨렉은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기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뭐 했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시니까 그때 세상을 나뉘었다. 족보상으로 봤을 때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하나는 동방민족이 되었습니다. 동방민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 누구냐를 알아봐야 합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방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 15절입니까? 밤낮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동방민족이라면서 동양삼국 일본도 되고 한국도 되고 중국도 될 거예요. 어느 나라냐?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무신론 국가입니다. 한국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풍속 가운데 우리는 무슨 민족이냐? 아리랑 민족이라서 아리랑 민족이야.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리랑 뜻이 뭡니까? 아리랑 뜻이 뭡니까?
아리랑을 어떻게 쓰죠? 아자 무슨 아자입니까? 없어요. 아자가 한자로 나온 줄 알았더니 한자로 안 나왔어요. 한글로 아리랑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자는 나자요. 니자는 임금왕변에 써 있는 니입니다. 다스릴 니 도리 이 이치입니다. 남자는 신랑 남자입니다. 나를 도리로 이끌어가는 바로 신랑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분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심리도 묶어서 발등난다. 우리 민족에 돌아오기를, 우리 민족에 오기를 그렇게도 그렇게도 소원하면서 민족이 노래로 해왔고, 오늘 우리는 예배될 때 애국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보호한다고?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는 우리나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애국가에 하나님을 넣은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예배 때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구나. 우리 민족은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리랑이 몇 가지나 있어요? 박 목사님, 아리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응? 아리랑 하면, 여러분, 첫째 무슨 아리랑이죠? 미랑 아리랑. 그 다음에 또? 정선 아리랑. 그 다음에? 진도 아리랑. 그 다음에 또 무슨 아리랑? 어디요? 영암 아리랑. 그 다음에 경기 아리랑. 이야, 제가 아리랑을 찾아봤는데 40가지가 있어요. 남북한으로 하면 아리랑이 6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60가지의 아리랑을 부르면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야, 이 민족이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는 동방예수국이라고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벨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넘어가게 될 때 그 아우 욕단이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얼마나 얼마나 우리 민족의 주님이 오기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장가되리라 하셨어요. 호세아 2장 16절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가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하지만 곧 누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신을 닮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끝날에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의 후손이냐? 욕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단군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으로 보니까 욕단
딸의 후손이야. 성전에는 단군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욕단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2009년도 11월 25일 바이블리 신문에서 한 민족이 벨렉의 아우 후손 셈 연구소 소장 에벨스라고 하는 분이 말을 했습니다. DNA를 전부 조사하고 채취해서 보니까 욕단의 후손이 동방으로 한 민족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5년 동안에 500억을 들여가지고 유전학자와 그리고 신학자, 언론학자, 고고학자 동원해가지고 전부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의 조상이 욕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이 감격적인 내용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주 멀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1989년 6월달 세계평화연구소 소장 히브리대 교수 베냐민 실로니 박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쌍둥이 같다고 하는 강연회를 한국에 와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천하질 않아. 아, 안타까워. 아니, 이러한 내용을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도 들었고 기독교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전 반하는 거야 말이야. 더욱이 히브리대 교수인데 첫째가 뭐냐.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큰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겼대요. 바알의 뜻이 뭐냐?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바알신을 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남 이스라엘 유다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와보니까 남북쪽 이스라엘처럼 남북한으로 갈라졌는데 놀라운 것이 있다. 북한은 뭐냐? 북한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김일성이 뭐라고 그러고 섬기는 줄 아세요? 북한은 뭐라고 그러죠? 네? 인류의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인류의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북한 김일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이걸 보고 놀라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반으로 왜 나누었습니까?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있으니까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요새 와서 성경에는 왜 라고 하는 걸 항상 집어넣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서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물.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재물을 드리는데 쪼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쪼개서. 제별기와 양과 암소를 드리는데 쪼개서 드려요. 쪼개서. 비둘기는 족마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기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재물에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쪼개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도 사탄 마귀가 자극했고 인간도 사탄 마귀가 자극했습니다. 쪼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무엇도 쪼개야 된다. 인간의 무엇도 쪼개야 돼요? 아니면 마음도 쪼개고 무엇도 쪼개고 몸도 쪼개야 돼. 이야, 이게 기가 막혀. 아니, 인간의 마음을 쪼개라. 몸도 쪼개라. 쪼개는 걸 뭐라 그래? 할례라 그래, 할례. 창세기 17장 9절에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규례가 있나니 자손 만대에 내려가면서 할례하라. 할례하는데 어디를 하느냐? 양보를 할례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양보를 삶아서 후손 자손 만대의 타락의 혈통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몸뚱아리만 할례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몸도 할례, 마음도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을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 마음, 자유를 할례한 다음에 인간을 할례해야 돼요. 인간을 할례하니까 인간을 쪼개면 어때요?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러면 아담을 쪼개는 방법이 뭐예요? 아담을 쪼개는 방법. 예? 말씀 한번 해봐요. 아담을 쪼개는 방법. 아담을 쪼개야 돼. 죽지 않게 쪼개는 방법. 뭐예요? 에? 가인 아벨, 가인 아벨. 쪼개야 돼. 죽지 않게 쪼개는 방법이 뭐냐? 살려놓고 쪼개는 방법이 가인 아벨, 자식을. 그래서 아담을 가인 아벨로 나눈 거예요. 왜 해오세요? 왜? 창세기 4장 6절에 가인 아벨을 쪼개가지고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벨의 재물은 맞지 않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아서 왜? 가인은 사탄편에 있기 때문에 아벨은 하늘편에 있기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노아 때에 와가지고 나누었어요. 홍수 심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을 해서 또다시 음식점에 가서 아브라함 때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쪼개야 돼? 안 쪼개야 돼? 쪼개야 돼요.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쪼개는 방법은 뭐예요? 어? 아버지를 쪼개는 방법. 죽지 않게 쪼개는 방법. 그것이 뭐냐? 타락한 혈통을 빼버리면서 선의 혈통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뭐로 쪼였느냐? 부인을 둘을 두게 한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갈의 아들이요. 사라의 몸종의 아들이에요. 사라 몸종의 아들을 먼저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 좋아. 90살이 돼가지고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에 그를 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쪼개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쪼갰으니까 그러면 누굴 쪼개야 돼요? 누굴 쪼개요? 아들을 쪼개야지. 아버지를 쪼갠 다음엔 그 순수한 걸 또 받기 위해서 죄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남는 최선도 3대를 내려가며 쪼개. 이삭을 쪼개는데 이삭을 어떻게 쪼갰어요? 예. 누구와 누구? 이스라엘을? 에서와 야곱을 쪼갰어요. 에서와 야곱을 쪼갰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형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야곱은 하나님 편에 섰고 에서는 사탄 편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늙고 죽을 때가 되었는데 축복을 주려고 할 때입니다. 축복을 속여서 받아요. 아,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축복은 이삭이 받아야 되는 건데 에서에게 해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삭을 말려오라고 그래. 에서가 산으로 사냥하러 갔을 때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 짐승의 털을 갖다 씌우게 해놓고 이삭의 눈이, 에?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금식 가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와 축복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찌하여 야곱처럼 느껴지, 소리는 야곱처럼 나는데 네가 에서라고 그러냐? 그렇게 빨리 사냥을 했더란 말이냐? 예, 빨리 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숭이.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에서는 뭐하고? 미워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 사랑.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편갈려질 수 있습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서 있는 에서이기 때문에 하늘 편에 서 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 23절로부터 25절에 보니까 쌍태인데 쌍태를 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있다는 게, 두 국민이 있는데 에서는 뭐하고 전신이 뭐하고요? 붉고 갑옷 같더라. 성경 공부를 안 하시면 몰라요. 에서가 전신이 붉더라는 거예요. 갑옷같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두 국민이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중요한 겁니다. 붉은 색을 띠고 나온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장차. 장차. 이 인류 가운데 세계가 갈라지고 저 사상이 달라질 테니 붉은 공산주의가 나올 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를 갈라서 야곱대에 와가지고 갈라세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 어떻게 되느냐? 그 손자를 열둘로 갈라야 돼요. 왜 열둘로 갈라야 되느냐? 마지막에 인간은 하나님, 아담, 해와 수수작용의 회로가 몇 가지야? 12개예요. 원래는 칠판을 놓고 좀 해야 되는데 칠판을 놓고 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칠판을 안 놨어요. 하나님의 3대사 목적이야.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아담은 하나님, 아내, 자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3, 4, 12, 12 회로.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자축인묘신사오며 신유술에 12 형이 나오는 거요.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달수는 열두 달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열둘로 다 분리시켜요. 죽지 않고 살아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선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선했어. 열두 아들 딸들 가운데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고 하는 게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있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결혼을 시켜준 게 누구냐? 누굴 시켜줬죠? 아내가 누구죠? 생각 안 납니까? 다말이요. 다말을. 형에게 다말을 시켜주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 시대에는 형수가, 형이 죽고 형수가 남았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게 돼 있었대요. 성경에 그래 돼 있어. 그런데 다말을 오난이 데리고 살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 자식이 안 돼. 걔가 땅에다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너무 어려.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돼야 하는데 다말이 바로 볼 때 이건 큰 범죄를 하였구나. 그래서 다말이 뭘 하죠? 창녀의 모습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꽂아댑니다.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와. 그래서 거기서 베레스와 셀라가 나오는데 베레스는 셀라 동생이에요. 원래 베레스가 동생인데 쌍태가 나왔으니 예수와 야곱처럼 쌍태가 나왔는데 먼저 나올 때 손이 나왔다는 거야. 성경에 별로면 내용이 다 있어. 성경에 손이 나오는데 그 손에다가 빨간 실로 감아줬다는 거야. 이게 뭐 뭘 얘기하는 거냐? 공산주의가 나온다는 걸 쓰는 거야. 근데 이 손에 집은 어때 또? 별로면 이래.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베레스가 나왔는데 베레스는 아무것도 안 감은 사람이야. 아우가 형이 된 거요.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 놀라운 내용을 알아냅니다.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대만 나와. 그럼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냐. 다윗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뭐라 하냐. 다윗은 1장 17절에 다윗이 어디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내용을 그냥 보고 넘어가. 그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4대라. 이와 같이 대수가 점이 쫙 나오는데, 근데 여기 6절에 말을 뭐라 했냐, 6절. 그걸 전부 대수를 살면서, 다윗은 뭐라 했어요?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서 뭘 낳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의사 권사님. 응? 맞아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말이오. 다윗은 누구에게서 낳아야 돼요? 다윗이 자식을 낳으려면 누구한테서 낳아야 되냐 말이에요.
다윗이 또 야곱의 아내에서 나야 돼? 세상에 다윗은 누구의 아내?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서 나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에서 나야 돼? 이게 연구할 문제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에서 얘기를 하지. 우리아의 아내에서. 우리아가 누구야? 그건 자기 부하 장군이야. 그건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뺏어다가 낳았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장군이 부하의 아내를 뺏어 놔야 하느냐? 에덴 동산의 역사를 탕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누구에게 아내 뺏긴 겁니까? 천사장 노시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의 부하와 같은 존재예요. 완성하게 되면 천사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 뺏겼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식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하기를 다윗까지 열네 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요. 그럼 총 대수가 몇 대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대야. 노아까지 10대야.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야. 그러면 전부 62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가 62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여기에 하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61대.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1절에 나오는 대수는 나단이라고 나와요. 아니 세상에 족보가 다른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들이 하나는 솔로몬이요 하나는 나단이야. 족보를 말하는데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둘이야. 조상이 둘이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는 요셉의 족보요. 하나는 사가리아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할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없나? 성경 보세요. 별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봐야 되겠네. 마태복음 1장 1절. 빨리 읽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찾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누구의 자손? 그러니까 거기다 한마디 딱 집어 누구의 자손? 네? 그러니까 다윗의 뭐란 말이야? 다윗의 자손이 누구란 말이야? 예수란 말이야. 엄연히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근데 왜 아비 없다는 거야? 예수가 왜 아버지 없다는 거야? 에? 성령으로 인태했다고요? 로마서 1장 3절에 한번 봐요. 또 읽어요 빨리. 응? 한편으로 설교하면서 한편으로 성경 찾듯이 힘드네. 누가 좀 대해주면 좋을 텐데. 아, 성경 찾던 사람이 다운드로 가버렸네. 네? 시작!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다윗이 뭐로? 아, 이렇게 해도 참. 아니, 성경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이제 전도해요? 아, 로마서의 1장인데. 어디를 읽고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다윗이 뭐는? 다윗의 모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로 그랬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이라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 아셨어요? 엄연히 다윗의 혈통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고, 아버지가 성령으로 인했다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러 가면 가지고 아담서부터 피를 갈르는 역사를 해가지고 순수한 순녀를 받은 게 누구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정혼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정혼을 했지만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받으신 마리아를 통해서 받았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몸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리고 인간 할례가 있고, 물질 할례가 있고, 자연의 할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할례는 무슨 할례가 있느냐? 재단 국가의 할례가 있다. 재단 국가의 할례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재단 국가의 할례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뜻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시간이 없다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짓밟히리라.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책임 못했던 내 짓밟힘을 당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당하고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해방과 독립이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2절에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42달 짓밟히니 42달은 몇 년 몇 개월이요? 3년 6개월에 10대를 하면 36년. 그것 때문에 일본에 우리는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더라. 여기서부터 해방 맞는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요. 이것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민족 독립은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1948년도 4월, 5월 14일 날 했어요. 기가 막히고요. 기가 막히고.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루어진 게 끝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이유가 어디느냐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일은 구정 때문에 집에서 기도회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요 다음서부터 이어서 제가 다음 토요일에 뵙도록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들어가 버려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요새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에? 아, 초종교 예배를 뭐 시작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맨날 고수 잡아가지고 하는 게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응?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중에 있어요. 야, 이거 정말 괴롭다. 저도 사람인 거로,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길이 이 길이에요.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짐이 많아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몇 시부터라 했어? 우리 교수님? 1시부터, 예. 네. 오늘 저 1시부터, 이런 거, 저, 여기서 강연회가 있다는데, 잠시 말씀드리죠. 우리 옛날에 여기 아주 초등교 예배에서, 여기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셨던 우리 교수님이신데, 요한계시록 책을 내시고, 그 이후에 설문대 교수로 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큰 박수로 한번 모십시다. 네, 제가 박수 받을 입장은 못합니다만, 네, 새해에도 김일환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 우리 사모님 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 옛날엔 크리스찬 예배라고 제 입에 뭐 크리스찬이 붙었습니다만 초종교 연합에 예배 나오시는 여러 그 식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저도 김일환 목사님과 2007년부터 서문대 가기 전까지 약 7년간 목사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 선문대 교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목사님의 참 은혜가 넘치시는 말씀이 있으셨고 전신 진지를 드신 후에 1시부터 선문대에서 통일사상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진성배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선문대에서 지난번 지금 작년에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목사님 말씀 끝나시고 이런 그 학회를 여기서 한번 하면은 뭐 시간이 나시면은 또 말씀의 그 은혜를 또 충만히 받으신 후에 또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통일 사상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복잡하지만 또 교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점심 드시고 1시 시장은 지금 1시 20분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충분하시니까 참석 한번 해보시고 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교수 저도 발표하고 또 다른 교수님 발표하시고 또 진수미 원장님도 오시니까 또 다른 교수님도 오시고 하시니까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또 질문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뭐 또 2시에는 천도교 회관에서 발표가 있다고 하는 걸 아시는 분은 계십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참석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예, 결단의 찬송 선가 16장 빛나는 조국 1절 2절 3절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해요. 빛나는 조국. 네. 잠깐. 뭐? 광고했어요. 다음 주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괜히 딴소리 하고 있어요. 네.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아, 가만있어. 잠깐. 아, 이거 동방에 해가 뜬 이거는 너무 느려. 아주 빠르게. 네? 박수를. 이런 동방의 해가 뜨니 빛나는 조국 서로를 모는 목동도 김매는 농부도 일어나세 어서 일어나
널리 퍼지세 빛내세 세세도록 조국 광토를 억천만대 뻗어나갈 에덴 이르네 육천년에 맺힌 원함 풀어놓고서 참 아버지 아들 딸이 즐기며 살리라 선지 성현 무또 인도 이 나를 고대했고 역대 충신 열사들도 이 나를 고대했네 빛내세 세세토록 조국 한토를 억천만대 뻗어나갈 에덴이라네 네, 아멘 아, 우리 저 음악을 전공하신 우리 선생님, 교수님 여쭤봅니다 이 빛나는 조국 할 때 박수를 어떻게 쳐야 맞아요? 아니 이럴 때 원래 그렇게 박수 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더 아주 신나게 박수 쳐야 되잖아 맞죠? 다음에 아, 참 모든 게 즉시가 답이 안 나오는 거면 네. 사실 이건 말이죠 무도곡이에요 뭐. 네? 그런데 이걸 갖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 네. 다음에 하신다니까 우리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아, 음악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세요 네 기대하고요 그러면 아, 순서에 따라서 오늘 새로 나오신 식구님 소개합니다 엄영수 식구님 새로 나오셨네 김웅종 식구님이 어디 계세요 인도하신 분인데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은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할 때 아 조인영 우리 장로님이 인도하신 분이 있죠 예 내가 아까 처음 나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예? 최. 최학주. 근데 처녀도 아닌데, 처녀같이 수집어? 아, 그러세요. 많이 재밌게 사십시오. 예,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이 한 주에 그래도 세 분은 돼야 되는데, 숨어 있는 분이 어디 한 분 더 없나? 네, 어떤 유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버님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신 민족임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아버님, 선민이면서도 선민인 줄 모르고 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아니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비 딸들이 돼서 오늘 6천년 만에 찾아오신 이 땅의 한 기회 재림 주님을 만나 날 수 있는 이 귀한 아비 딸들의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다가 가정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처음 나온 귀한 아들 딸들이 있사옵니다. 아버님 두 아들이 있사오며 진심으로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 모든 하는 일 위에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처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이라도 참고 견디면서 나오게 되면 진심으로 알고 느끼고 깨던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오니 붙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도 나온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려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알딸들을 뜻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되었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복귀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알고 있사오니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 민족이 넘어야 할 산맥이 아버님 중요하게 남아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진심으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전체를 맡기고 머리 숙인 알딸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오늘부터 영원토록 아버님 축복하심이 있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위에도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의 축복된 모습이 되고 자랑스러운 천일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으로 받들고 축복중심을 가진 긴밀한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어 싸운 나이다. 아주. 예, 앉으신 채로.